저거 이렇게 지금 신체 조성분에 대해서 저거 알아야 될 것 같아. 왠지 철분, FE, 칼슘, CA. 저기 할아버지가 누워있네요. 오, 놀래라. 넌 누구냐? 야,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씨발, 놀래키지 마. 나옵시다. 데스크탑에 있는 책상 열쇠는 안 열리네요. 안 열려요. 안 열리고. 안 열리네요. 거기서 얻었다는 소리 같다고요? 뭔 소리죠? 뭘 얻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일본식 방 열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열어야 되는데.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 있었던 거, 처음에. 저, 여기, 일본시 방의 열쇠, 아, 어딘지 알겠다. 아까 다단이 있던데 거긴가 보구나. 일단 개구리 저장. 왼쪽으로 가면은, 그 방이 있잖아요. 여기. 여긴가 봐. 역시. 똑똑하구만. 뭐가 있는데? 죽는 거야, 나? 아니, 누군가 있어? 유키야, 저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 유키야, 저기 대답해야. 평소 때 가서 대답해줘. 말이 없어요. 야, 저기 저하고 이리 오고 있지? 저기 언니? 여기 있는 게 가득 찾아줘. 뭐라 피해 있네? 진짜 피해? 충격이 쌓였습니다. 피! 피! 언니, 피! 언니한테서, 언니한테서 피가, 언니한테서 언니한테서, 아, 언니한테서. 아니지, 언니는 죽을 수 없잖아. 언니는 상처가 나도 항상 발전했으니까. 비록 피가 나더라도. 아, 아, 베이징 모드죠. 언니는 골파지 등에 반짝 붙어져 자고 있다. 정말 예쁜 얼굴을 지고 있다. 얼굴에 구멍이 뚫려있다. 배에 구멍이 뚫려있다. 내가 거꾸로 올라와 있다. 새빨간 그의 전개인지. 아니야? 아니군요. 깜짝이야. 저 죽었죠. 저 죽었죠. 이런 게 무서워.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갑자기 가고 있는데 뭐가 튀어나오면 무섭다고. 존나 무섭다. 일단
아니네. 아, 씨발. 저기 그림을 봐야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봐. 잠깐만. 자, 사람이야. 사람이, 아, 이거 그냥 캡처할까요? 캡처합시다. 아이, 각자 좀 따라와봐. 아, 너 비밀번호를 모르는구나. 도서관 열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서관에 그 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은 공략을 안 보고 처음 해야지. 귀신 같은 거에 개놀래들이면 없겠지 이제.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여기도 아니고. 요거를 풀려면은 어디서 보고 와야 할 수가 있지? 아니요, 저 귀신 게임은 몇 개 안 해봤어요. 끼워놓는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디테일 열리네. 여기만? 아니네. 상자는 그랬지만, 요거를 낼 수가 없네. 마녀의 집도 무서운가 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도서관을. 저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들어갈 만한 곳은. 들어온 것 같은데 말이죠. 3세대 게임을 해보라고는 하긴 하는데, 말 그대로 늦췄을 때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 알 수 있지. 해볼까? 해볼까요? 가봅시다. 이게 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의미가 없죠. 아, 그 나무 어떻게 수수께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뛰어. 사람이 만세를 해. 뒤집어져 있어. 다리를 벌리고 있어.
어? 뭐야, 문이 있네, 저 뒤에. 어, 이제 알았네. 문이 있네. 아, 알고 있었구나, 화장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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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놓고 플러스 드라이브 나사로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도서관도 들어가 봐야 되고. 도서관에 상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복권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어, 개구리가 없다. 공구 상자에 플러스 없나? 어? 잠깐만, 뭐가 있겠는데? 네모. 어? 시카르다. 가져갈 수가 없네. 아, 주기표에 꺼내신 부분. 어? 칼슘하고 철분. 아까 그거구나. 잠깐만. FE가 어딨어? FE4 CA20. 이게 뭔 단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690. 점은 바꿔서 넣어라. 이게 어디 비밀번호일까요? FE4 아니에요? 아, F이 맞는데? 여기가 F이 아니에요, 이거? B인가? 아, F이 여기 있구나, 26. 아, 26이네요. 자, 근데 이건 알았는데, 비밀번호가 어디 있던 데가 있었나? 그게 문제. 비밀번호가 있던 데가 있었어요. 비밀번호 없었는데, 더 이상. 여기서 갈 수 있는 데서. 아, 이거, 이거다. 아, 이거다. 26? 20. 아, 저 그림인가 보다. 아까 그림이 내가 찍어놨죠. 이건데, 잠깐만,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템 창을 열어야 돼. 새끼의 메모. 야, 뭐야. 아, 너 계속 따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이, 이건 것 같아요. 새끼의 메모. 자, 이거랑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띄는 거에 점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럼 6인데, 바꿔서 넣으래요. 뭔 소리지? 점이 있는 건 바꿔서 넣으래요. 바꿔서 넣으라는 게 뭔지? 뒤집어서도 아니고? 6인데 바꿔? 그러니까 6이고요. 그 다음에 만세한 거죠? 자, 만세한 거는 9네요. 근데 또 사람이 뛰는 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99. 아, 아, 그러면 이게 사, 이거 이거 이 왼쪽 거와 오른쪽 거를 바꿔라. 그러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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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야. 네, 잠깐만. 이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뛰는 게 6이었고, 그러면은 096 해볼까요? 일단 세이브. 0, 엄마, 우리 엄마, 엄마, 뭐라? 엄마, 엄마, 왜날 피하는 거야? 뭐야, 이게 소리. 엄마, 엄마, 엄마를 왜 그런 거야? 나의 이유가 넌내 딸이야. 엄마, 누가 갑자기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야, 다 죽음이 너무 무섭잖아, 지금. 엄마, 엄마, 아니, 엄마, 아니, 미쳐서 그렇구나. 왜 쓰지? 갑자기 여기. 귀신 나오냐고? 어라, 여기는. 나 방금 봐. 뭐야? 그럼 가위를 다시 챙겨? 사람 다리. 저 누구야? 바람이 슬퍼질 수가 있어. 놀랬잖아. 3만원이네. 내 몸은 어디 엄마가 쓴 거지? 너 엄마의 다리인가 봐. 언제 그런 거 같아. 어쩐지 안 따라오나 했어. 개구리, 니가 너무 좋아. 저장을 할수 있거든. 여기 비밀번호 있는 데가 있었나? 여기는 비밀번호 있는 데가 없었고, 근데 아직도 난 도서관을 못 풀었어. 마지막에 푸는 건가?
오, 놀래요. 사진이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진. 마이너스 드라이브로 가져오겠습니다. 마이너스 드라이브로 나사를 뽑읍시다. 가족 사진을 뽑았습니다. 뒤에 뭔가 이렇게 스토브? 스토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도. 스토브가 있어요. 그 음악실에. 음악실에 일단 가봅시다. 일단은 마이크 중에 가족 사진이라는 걸 얻어 놓은 상태고 스토브. 아, 놀래라. 아,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게 항상 볼 때마다 새롭다는 거지. 내가 음악실 어디에 있더라? 여기. 그럼 기름? 기름을 어디에 채워서 해야 되는 거지? 게임 소리를 더 줄였습니다.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기름을 어디다가 채워야 되는 것 같은데, 기름을 어디 있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주전자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아까는 주전자에다가 해가지고 막 해서 했거든요. 처음에 있었던 여기에서. 기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스토브라고만 말하고, 딱히 별 다른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아,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지금. 엄마 있던 곳이에요. 가볼까요? 나 저기 도서관이 제일 다 궁금한데, 저기 플러스 드라이버가 있어야 거기에 열 수가 있으니까. 부엌같이 생긴 곳, 가보죠. 일단 저장을 합시다. 여기 말씀하시는 곳. 플러스 드라이버도 필요하네. 어? 뭐가 있어? 엄마. 엄마가 도망가. 으아. 엄마 나 이름을 떠나지. 엄마 같은 말을 자 내가 어떻게까지 기억해줘. 그래. 쓰레기통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아, 이러면은 더 이상 플레이가 안 돼. 안 된다고 이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는 플러스 드라이버가 없어. 여기도 못 열죠, 이상한 문. 복권 문이야. 또 남은 물 부럽다. 여기 욕심을 가도 좋아. 내 몸 어디? 엄마 생글씨. 에어컨 있습니다. 화장품 이제 등유 램프. 등유가 다 뜯고. 오케이, 등유 됐어. 스토브. 스토브 키면 되겠다. 그래, 아까 저 등에 뭔가 있긴 했었어. 다시 돌아오면 되는군요. 야, 너 이렇게 빨리 따라오니? 스톱으로 갈 거거든? 소리가 계속 빨라지잖아. 스톱한테 가봅시다.
중에 수면의 열쇠가 떠 있습니다. 도서실 열쇠를 도서실 열쇠? 뭔 개소리 여기가 도서실인데? 아 여기 도서관이고 도서실 열쇠는 다른 거구나. 그런가 봐요. 그래 한 글자 차이니까. 네, 플러스 드라이버를 얻어야 되는데 플러스 드라이버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서관 그 퍼즐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 네모 삼각형 막 이런 거 그런 것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푸네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무슨 풀 방법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와요. 도서실입니다. 언니 방은 어디죠? 언니 방? 언니 방? 언니 방부터 갈까? 언니 방? 언니 방? 언니 방이 어디더라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아 그거구나. 아, 아 지금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다. 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처음에 봤던. 아 여기 아닌데. 여기는 음식이고. 아 어딘지 알 것 같아. 요건데, 아 AD 중에서.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작지만 생명 있는 미물이니. 어, 이거 아닌가 본데? 아, 이건 1위가 아니잖아. 아, 이거지, 느낌은. 노랗게에서 세야군과 눈이 마주쳤다. 살빨개지 세야군의 얼굴이 귀엽다. 오늘 세야군 학교 선생님께. 아! 동그라미, 마름모, 세모,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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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그라미, 마름모, 세모, 네모. 오!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마름모 세모. 잠깐만. 아 여기가 순서대로 안 적혀있나? 아 3일 2일 4일 1일 3일. 이거의 순서대로인가 보다. 알 것 같다. 메모장을 다시 키고. 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2. 그리고 마름모가 4. 그 다음에 세모가 1. 그리고 네모가 3이죠.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 같네요. 1이 세모, 2가 동그라미, 네모가 세 번째, 마름모가 네 번째. 맞았네요. 나무도마 순서가 일치했습니다. 여기? 비밀번호는 또 뭐야? 살뼈? 아.
잠들기 부럽습니다. 차라리 플러스 드라이버 아주 그냥 다 나오네. 다 나와. 어라 이번에는 내 몸이 없군요. 다른 방에 넣은 걸까? 여기 신기 뿌리니? 뮤, 유키 언니, 그리고 방금 거 어렸을 적의 유키 언니. 어째서 나이가 다른 언니가 두 명이다. 글쎄, 내가 할까?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드라이버. 플러스 드라이버랑 하나를 뭐 넣었죠? 사다리네. 벽에 길이에 쓰는 금속제 사다리고. 여기 들어가 봅시다. 오! 뭐지? 어이, 씨발, 놀래라. 초록색 눈에 있냐. 이것도 적어야겠죠? 초록 눈, 하얀 눈, 하얀 눈? 하늘색. 검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오른쪽에서 세 번째니까 파란색이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형이 바라보고 있는 반응. 씨. 이거 어떻게 알아? 저장하고 왔지롱. 색깔 많이 아니었어. 몇 번의 트릭이 사용되었다니. 재밌게 만드셨구나. 이거를 순서대로 줘야겠다. 잠깐만. 오른쪽부터가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검은색, 파란색, 하얀색, 초록색. 근데 얘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하얀색 눈은 왼쪽을 보네요. 가운데 눈은 하늘색이고 가운데. 초록색은 왼쪽이 아래, 오른쪽 중간.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검은색이죠? 노란색 가운데네요. 자, 풀어봅시다. 오른쪽 세 번째는 파란색이에요. 오른쪽 두 번째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왼쪽인데, 왼쪽 아래인가? 왼쪽에서 또 녹화하는 눈의 색깔을 노랑 하늘. 아니 노랑 검은 하늘. 그런데 어? 노랑 검은 하늘 하얀색. 왼쪽에서부터 말하려. 뭐지? 트릭인가? 파란색 왼쪽 아래
노란 검은 하늘인데 파랑. 아 여기도 있구나. 이거네. 잠금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어디 잠금이 해제된 거지? 일단은 저장을 하고 일단 오늘 지금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아직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리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 방송 보시느라고.